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저희들이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살펴 보시고 다 영혼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18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거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4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이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흘러가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운명도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어제 배운 대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날 때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을 가지고 세상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기질을 활용해서 물론 죄 짓는 것은 자기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도 감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아담이 찔러 죽이겠다면 틀리죠. 죄의 기질이 찔러 죽여도 그 틀린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기질을 활용해서 자기가 직접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낳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겁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애 전체가 그야말로 죄 짓는 연속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 건너가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행한 대로 심판받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물론 지옥에 가더라도 벌은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아주 많이 지은 사람과 적게 지은 사람 벌이 똑같으면 안 되죠. 형벌 받는 양은 다르지만은 반드시 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구원받기가 어렵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 없어 하고 우기는 사람은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국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게 살던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하면은 인상이 안 좋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깨끗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깨끗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정말 흠이 없이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훌륭한 종교가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로마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스라엘에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박치고 일부는 착복하는 완전 날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이 죄 짓는 데 사용을 해서 세리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고의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대표적인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간 겁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이 토색하는 사람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다든가 불의 나쁜 짓 한다든가 간음죄를 짓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와 있는 이 죄 많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서 깨끗하게 구별되어 사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이 생기면은 10분의 1을 바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이웃집이 채소 한 단 갖다 줘도 채소도 10분의 1을 딱 째서 바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십일조 생활하는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죄가 많아서 하늘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지은 건 죄밖에 없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런 죄 이런 죄였단 말 안 했습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라면은 나 같으면은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내주려고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해봅시다.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대표고 세리는 가장 죄 많은 대표니까 우리가 천국 보내준다면 누굴 천국 보내줄까요? 자, 세리 보내준다는 사람들을 봐요. 바리새인 보내줄 거라고 손들어 봐요. 그렇지, 바리새인이죠. 상식으로 생각해도 바리새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갔냐 하면은 세리가 간 거예요. 어떻게 봅시다. 14절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세리가 받았어요. 천국은 세리가 가고 바리새인은 못 가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얼른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하면은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죄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겉을 보실까요? 속을 보실까요? 먼저 속부터 보시는 분인 거예요. 겉도 보지만 속도 보시는, 영이시니까 속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무엇을 죄로 규정했냐 하면은 속으로는 어쨌든 간에 죄가 바깥으로 안 드러나면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 죄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죄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금지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 요건 옳은 것인데 알면서 안 행한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바리새인은 아, 이건 옳은 것인데 해야 되는 대신 그걸 알고 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옳게 행한 그 모든 것도 죄가 발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았다면 세리와 똑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죄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세리처럼 나 좀 불쌍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부터 한번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생각 중에 악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느끼시죠? 악한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을래도 올라오죠. 음란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상상으로도 생각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계속하고 음란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악한 거라 그랬거든요. 악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음란한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리고 도적질, 남의 것을 슬쩍하고 싶은 생각도 자꾸 올라와요.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아무도 안 볼 때는 슬쩍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든지 도적질 할 수 있어요. 만일 마음속으로 도적질을 할 때 전부 다 자기 집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온갖 것들이 집에 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살인, 가끔 죽이고 싶은 생각도 올라옵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생각, 끔찍한 생각,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간음하고 싶은 생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일 남자가 눈으로 임신시킬 수 있다면 모든 자를 임신시킬 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니, 눈으로 임신을 시킨다면 온갖 여자들을 임신 다 시킬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욕심도 자꾸 올라옵니다. 얼마나 욕심을 많이 부려요. 애들도 보면 똑같아요. 뭐 나눠주면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욕심 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욕심이 올라오거든요. 가끔 악독한 생각도 올라옵니다. 남 속이고 싶은 생각도 올라오고 괜히 골려주고 싶어요. 속이고 싶어요. 음탕한 생각, 흘리기는 눈, 시기 질투하는 눈, 남이 잘 들은 꼴을 못 봐요. 과거에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사촌이 좋은 자가용 사면은 교통 순경된답니다. 딱지 되려고. 남이 잘 되면 그렇게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방,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죠. 광패, 미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꿈틀꿈틀 됩니다. 광패는 쉽게 말해서 이런 마음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상사에 갖다 드렸습니다. 상사가 보더니만 휙집어 던지고 다시 오라고 서류가 쫙 흩어지는 거예요. 주섬주섬 주워들면서 처자식에 딸려있으니까 회사 생활 하긴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책상을 벌써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어요. 벌써 사표 썼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미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아내로서의 위치를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남편 위치를 벗어 던지고 싶어요. 자식 위치를 벗어 던지고 싶고 한바탕 막 휘젓고 싶은 마음들, 이런 미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가르쳐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그래서 회를 실어놓으니까 바깥은 깨끗한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게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자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인격자로 보이지만은 걸어다니는 길 밑에 무덤 만들어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도 죄가 바깥으로 안 드러나니까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 죄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사실 죄가 바깥에 드러난 사람은 오히려 속이 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속으로 훨씬 더 많은 죄를 지를 수도 있어요. 아세요? 아주 사람 중에 착하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착하다는 사람이 속으로는 훨씬 더 많이 속으로 죄를 훨씬 더 많아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감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옛날 저희 집에 장사할 때 구조물통이라는 거 아시죠? 집집마다 가서 구조물통, 구조물 받아서 이렇게 부어 넣으면은 한참 시간 지나면은 위에는 좀 멀건 좀 깨끗하게 보여요. 막대기 접어놓고 휘 젖으면은 콩나물 대가리 오징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 내버려두면 깨끗하게 보이죠? 조금 건드리면 조금 나옵니다. 속을 확 뒤집으면 뭐야 하고 나오잖아요. 아주 상냥하게 보이는 그 아가씨도 이제 끝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제 다 갑니다. 그런데 버스가 급증거하면서 한 사람이 그 숙녀의 발을 그냥 꽉 밟았습니다. 발이 딱 찍힌 겁니다. 탁 쳐다보면서 눈이 벌써 고왔는데 눈빛이 싹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눈깔이 삐었어. 자, 방금 아주 참 상냥해 보였는데 말 나오는 게 눈깔이라고 그 삐었냐고 이렇게 발이 팍 나오거든요. 속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해줄 때는 감춰져 있는데 이거 건드리면 확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953페이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세상에는 선만 행하고 죄를 안 범하는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니까 의인이 아닌 거예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꾸 들어보려고 귀 기울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 너의 말 잘 듣는 종, 너가 잘 대해주는 종도 몰래 귀 기울이면은 너를 저주하는 소리 듣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사람 마음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한 번이 아니라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 저주 안 할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와 절친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되기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사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울을 갖다 놓고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든 올려놓고 입김하고 후 불면 입김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조석간에 바뀐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심도 잘하고요. 이 마음이 부패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무서워지고 아주 잔잔해지고 아주 강팍해지기도 하고 사람 마음 그런 거죠. 잘 보세요. 자기 마음 보시면 아 내가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 진짜 나는 부패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서 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인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 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별별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는다. 사람은 어딘가 미쳐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에 미쳤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고 돈에 미쳤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와 남자에 미쳤습니다. 어딘가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별별 미친 마음 품습니다. 그런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해도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만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것,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양심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어긴다는 걸 자기가 어기고 행하지 않습니까? 양심을 어기면서 행하는 것이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독스럽게도 안 합니다. 항상 어기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보면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에게 효를 열심히, 성경에 효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효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효한다고 항상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부모로 알아서 부모님답게 섬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못난 자식이라고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효를 하는 자식은 자기가 부르자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찾아뵈우면서 효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세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양심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걸 쉽게 인정하는 사람은 대체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거짓말을 잘 안 하던 사람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양심에 질림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반복되지 않은 사람들, 슬슬 거짓말하는 사람은 가책도 안 생겨요. 그래서요, 이 교도소 가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죄 없다 그리고 가책이 또 안 생겨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맞아서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쉽게 인정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생을 살아가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지적받아도 가책이 안 생깁니다. 양심이 화인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인 줄 알면서 행치 않은 것도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또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하나님은 죄가 발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찾아봅시다. 64장.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대저 우리는 다입니다. 다 부정한 자, 깨끗하지 않은 사람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가 더러운 것은 당연한 얘기고 우리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우리를 죄가 지옥까지 몰고 가는데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의가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죄가 더러운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한 것이 또 더러운 것일까요?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앞에 이제 큰 강이 있는데요. 강이 겨울에 얼었습니다. 애들이 막 스케이트 타고 놉니다. 노는데요. 그 얼음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한 애가 물에 풍덩 빠져 들어간 겁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마침 물에 빠진 애 어머니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서 애들이 불러왔습니다. 어머니 불러오니까 놀라서 어머니가 와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져준 겁니다.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서 물에 뛰어든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참 너는 용감하구나. 우리의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사실은요, 어머니 아들 제가요, 내 스케이트를 빌려 신었거들랑요. 왜 뛰어 들어갔습니까? 걔가 떠내려가고 죽으면은 스케이트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행했는데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만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큼 동기가 순수하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선인데 뭔가 이기적인 동기, 불순한 동기가 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받을 만큼 의롭지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행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는 선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기의 의를 잘 내세우는 어떤 어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새 구두를 사신고 이제 상가집, 장례식 상가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피하고 나오니 그 사이에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새 구두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장례식장에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지옥 갈 놈, 도둑 놈, 내 구두 훔쳐간 놈,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나와요 말이죠. 기분이 팍 상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한바탕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지옥 갈 놈, 망할 놈, 나쁜 놈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구두 이제 훔쳐간 경기를 쭉 말하면서 막 별별 욕을 다 하는 겁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맨발로 올 수 없지.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저 구석식에 큰 슬리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도 도둑놈이네요. 새 구두 훔친 사람만 도둑놈이 아니고 헌 것도 가져오면 도둑놈이잖아요. 어느 사람 막 100억 횡령이다 그러면 저런 나쁜 인간인데 하거든요. 남의 밤감 같은 거 서리하고 남의 연필 칼 같은 거 가져오고 부모 물건 그냥 지갑 딱 열고 담배 100원 빼가도 그것도 남의 것을 횡령하는 거나 불물건을 습적하는 거나 남의 것을 습적하는 거나 똑같은 도둑질인 거예요. 사람들은 큰 죄만 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금은 크도 금이고 작은 것도 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많아야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천사는 단 한 번의 범죄로 마귀가 돼서요. 아담이 타락할 때 선악과를 먹는 단 한 번의 행위로 심판받고 인류 전체가 심판받은 겁니다. 죄가 많아야 지옥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죄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로 있어도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사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많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가 문제고 있으면은 심판을 못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으니까
아무도 심판을 못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시면은, 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고, 금지한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치 않은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라면은, 모든 것이 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봤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깨끗하게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문둥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접촉하는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식이 집 나가서 장관 노릇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할지라도 아버지 봤을 때는 항상 고로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집 나간 그때부터 전부 다 악인 겁니다.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일생 전체를 다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럽힐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욥기에서 봅시다. 25장, 15장부터 봅시다. 욥기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 간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무엇이길래 깨끗하겠느냐? 사람 자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늘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안 보시거늘 하물며 악을 짓는 것을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 자신이 하나님 볼 때 가증하고 부패한 썩은 사람이고 또 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을 물을 마시는 것 같이 자주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겠느냐?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거울을 봐야 자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앞에 서야지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5장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이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리인 사람 구덕이 인생이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은 하늘과 달과 별도 깨끗하게 안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눈으로 인생을 보시면은 사람이 벌레와 구더기 보듯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화장실 구더기 다 보셨죠? 하얀 거 보셨죠? 파리 되는 거 보셨죠? 자, 화장실에 막 구더기 우르르한데요. 한 구더기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올라와서 위에 있습니다. 이 구더기는 똥이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구더기 말합니다. 위에 구더기가 말하기를 야 너희 구더기들 왜 그 더러운 똥 속에 살고 있느냐 나처럼 깨끗하게 구별돼 살아봐라. 다른 구더기 뭐라 할까요? 야 너는 깨끗하구나 청진구장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너나 화조소에 다른 구더기나 쌤쌤이 똑같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바로 눈 차이입니다. 구더기가 구더기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봤을 때 별 차이 없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술 지정하고 죄 짓는 사람하고 엄청 다를 거다. 그 자기 생각인 거예요. 차이가 있지만은 둘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구더기가 주제 파악 못하고 목욕을 수십 번 했어요.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향수도 촥 뿌리고 양복도 한 벌 탁 입고 내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꿈도 새면서 이쁘죠? 안 이쁘죠? 사람 눈은 구더기 가닥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은 하나님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눈으로 속까지 보시는 눈으로 인생 딱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쳐다보면 인생은 새까만 거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지옥을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못 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제 죄가 해결 안 되고 죽음 건너가면은 죄에 대해서 명백히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길이 있는데 죽음 건너가면은 다시는 죄 없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심판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시편 5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셨도다. 죄를 차례차례 나열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상상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집안 식구만 알고 있는 죄, 공개된 죄,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차례로 나열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건너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을 것이다. 무자비한 심판배는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행한 대로 보응받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 하면 어디 가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옥 가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은 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세리와 똑같이 하나님 저는 남들 볼 때는 나를 깨끗하고 착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 속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은 만물보다 거짓도 부패됐고 나는 오히려 속으로는 훨씬 더 죄로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벌써 이 죄만한 세리를 판단하고 있는 판단죄를 또 짓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수시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좀 불쌍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세리는 지옥 가서 더 벌을 받지만 세리도 지옥 심판은 못 피하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았지만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심판은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요,
율법 주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십계명 주셨는데 십계명을 내려주신 목적을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형식으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십계명 지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 전체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목적은 너 그렇게 착하면 한번 지켜봐 하고 주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착하게 살 자신 있으면 한번 지켜봐 하고 주신 거예요. 지켜보면 못 지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면 못 지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십계명이 마지막에 탐내지 말아잖아요. 탐 안 내고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봐요. 탐이 막 수시로 탐나는 게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난 한 번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하고 살아봐요. 거짓말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거짓말이 많이 나온 자기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옳은 것인 줄 알고도 침묵할 때가 또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나 거짓말 안 하게 해서 말 아예 안 할래. 말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게 또 거짓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보려고 하면은 야 인생은 도무지 못 지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 주신 목적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한 젊은 청년이 유전을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해서 상점을 뒤지다 보니까 말하는 새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를 샀습니다. 한 새는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한 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는 거예요. 물론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외웁니다. 구간주 같은 거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성경 외우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어 조금씩 외우니까요. 야, 우리 어머니 성경 좋아하는데 두 개를 산 거예요. 두 마리 사서 붙여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 선물 잘 받으셨죠? 잘 받다마다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 잡아 잡사버렸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잖아요. 아들은 듣고 즐기라고 준 건데 어머니는 요리에 잡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통해 십계명 주셨는데 십계명 내려주신 목적은 지켜 충국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켜보라고 준 거예요. 지켜보라고. 지켜보면은 못 지키니까. 그리고 너는 죄인이고 못 지키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일으켜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십계명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세리와 똑같이 가슴을 치면서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해 주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설마 지옥 가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착각인 겁니다. 성경 로마 3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만 참되신 분입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혹시 생을 살아가시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착하다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나만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착하다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산에서 나보다 착한 사람이 꽤 있겠죠?
내 말은 제일 착해요? 있겠죠? 그러면 한국엔 더 많겠죠? 세계도 더 많겠죠? 아담 때부터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착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착한 이 사람들을 착하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착하게 안 보시거든요. 착하게 안 보시고 나보다 착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더럽게 보시고 그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국에 부산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지옥 안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고 교만인 거예요. 나보다 착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뒤에 있는 내가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착각 속에 삽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교통사고 나도 자기는 안 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되면 죽어요.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태도인 겁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십계명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십계명 내려주신 목적은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다는 법을 입을 딱 막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 배우면은 죄 지었기 때문에 죄 없다는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개념이니라. 아, 나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십계명 내려주신 목적은 처음부터 입을 틀어막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욕심이 없다. 지켜서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 내려주신 것은 아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니까 나는 못 지킬 사람이고 지켜서는 천국 못 가고 그러니까 나는 꼼짝없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나는 이미 범했구나 지옥 가구나 그걸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됐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세상의 종교 경전과 성경의 다른 점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십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아란 말이 아니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서 벌은 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지옥 심판은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 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 법이기 때문에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심판은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왜? 십계명은 법이기 때문에 저주 피하려면 이만큼 지켜야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면은 천국이거든요. 그렇게 못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어기고 항상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행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저주다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죄를 덜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지옥 가더라도 죄 지은 것이 적으니까 벌이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은 못 피하고 저주는 못 피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형법을 몇 개 어기면 감옥 갑니까? 10개 어기나 하나 어기나 감옥 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형량만 다른 거예요. 십계명 못 어기나 하나 어기나 지옥 가는 것 같은데 형량만 다른 거예요. 자, 밥솥 밑에 구멍 몇 개 뚫어지면 못 씁니까? 10개 뚫어지나 하나 뚫어지면 못 쓰기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마음 상하는 걸 모두 해도 마음 상하지만 하나만 보면 해도 마음 상하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고 심판을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심판을 못 피하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을 주셨어요. 11절을 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따라합시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뭘 시켜서는 천국 못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행위로는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 천국 갈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자기 쪽에 사는 게 행위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행위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아무 노력해도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부모가 해주면 되는 것처럼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되 100% 대신 다 해주셨어요. 요걸 가르쳐서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내 대신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니까 이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내 쪽에 산다면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잖아요. 죽어도 해도 안 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셨고
다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답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 쉽잖아요.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준 걸 받아들여 천국 간다면 일단 노력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뭘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도 들을 수 있고 누구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게 선물이 돼봅시다.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서요. 받으세요. 미안해서요. 받으세요. 이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받으세요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금방 되잖아요. 그래 구원 받는 건 주님 주신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의 방법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은 뭘 해서가 전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전구합니다. 복음을 믿어 전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 믿어지느냐? 이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신비하게도 복음이 믿어집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얼마나 간단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음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일까요? 어느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아무리 많이 자백해달지라도 자백한 죄가 다 남아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죄는 자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게 판사가 있고 죄수 있다 해봅시다. 죄수가 판사 앞에서 말합니다. 판사님 제가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용서해 줍니까? 불쌍하지만 안 돼 그러잖아요. 넌 법원력이었어. 자백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자백해도 죄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자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백해서 죄 없어지면 한탕하고 자백하고 한탕하고 자백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자기 죄를 다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죄보다 모르는 죄가 훨씬 더 많으니까 죄 자백할 수 없습니다. 다 자백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 말은 사람이 거듭나면 아버지 아들이 되거든요. 아들은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혹 잘못했을 때 아버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오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자백과 용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옥 갈 죄인하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자백한 죄가 다 남아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없애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지옥 갈 운명을 깨닫고 운명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킬라 하다 귓길을 또 갑니다. 또 돌이킬까 하다가 또 귓길을 또 가요. 이 사람 돌이킬라 또 귓길을 영영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 회까지만 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지옥 갈 운명인 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해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뭡니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 대신 해주신 일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그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세례로 안 됩니다. 세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바쳐서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고 구원은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이 되고 복음을 믿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해 봅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77절. 1장 77절 8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도 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지옥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구원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도 죄를 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은 죄도 문제고 앞으로 지을 죄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 쪽에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받아도 죄 안 없으시죠. 돈 바쳐도 안 되죠. 기도만 해도 되는 죄 없애는 게 아니죠. 착한 일에도 죄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충성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도 죄는 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당에 늙어 죽어도 거짓말 한 번 한 주도 안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죄 없애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니까 이 상태로 죽으면 어디입니까? 뭐 틀림없이 지옥인 거예요.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국 가는 거 원하실까요? 지옥 가는 거 원하실까요?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원하실까요? 천국하는 거 원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딱 없애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냥은 못 없애요. 왜 못 없애냐면은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입법자고 재판자입니다. 하나님 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한 훌륭한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그 재판관이 공교롭게도 자기 아들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큰 죄를 짓고 잡혀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과연 어떻게 재판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판사가 이제 아들 재판합니다. 자, 아무개는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느냐? 아들은 자기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저예요. 오냐 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인 거로 무조건 무죄 석방이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로 재판 자격 없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묻는 놈 대답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느냐? 예,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형법 몇 조에 의거해서 징역 2년이다. 선택형으로 벌금 5억이다. 법대로 최종학 심판 내렸습니다. 판사 자격 있잖아요. 애가 5억이 어디 있어요? 잡혀갔습니다. 교도소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너 왜 그런 짓 했느냐?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보고 아버지가 집 다 팔았습니다. 새빵살에 들어가면서 5억을 딱 준비해서요. 법적으로 딱 문제 해결했습니다. 애를 꺼집어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자격도 있고 판사 자격도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지, 이런 식으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대로 심판하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살 수 있는 법을 하나 세워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대속법. 대속법이라는 법을 하나 세워주신 겁니다. 청해서 봅시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빠지면 죽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정해주시기를 속한다는 말은 지운다 없앤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정해주시기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는 겁니다. 피가 흘려진다는 말은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은 죄가 절대 안 사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안 흘려지면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신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짐승이 대신 죽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봅시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사함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짐을 지고 있는 걸 깨달으면은 제물로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짐승 가져와서 짐승이 안수해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보이죠? 이렇게 전가시키고 이 죄를 짊어지고 온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대신 죽입니다. 대신 죽이면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용서받은 거예요. 빚진 것은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대신 축제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에 지었는데 어떻게 짐승이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살려면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구원 받으려면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이 자리에서 한 명을 죽이면 됩니다. 누구 죽이실래요? 진짜거든요. 짐승은 안 되고 사람을 대신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 죽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죽어 죽였다고 나서도 효력이 없는 것은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아담으로서는 전부 다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줘도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되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으로서는 전부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우주 속에서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실 수도 없잖아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가르쳐서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완전한 설명은 안 됩니다. H2O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인데 기체도 물이고 액체도 물이고 체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본질인데 기체, 액체, 고체 구별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않습니까? 3인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 차원으로는 3인데 곱하기 차원 가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가르쳐서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사람이 잠깐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찾아봅시다. 구약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7장 14절 9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의 예언입니다. 이름은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처녀 태를 빌려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실 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한 눈에 봅시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모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처녀 태를 빌려서 낳았다 그 말입니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됐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를 미웠다는 것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세계를 통치할 분이라는 뜻이고, 이름은 신분입니다.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잠깐 사람 처녀태를 빌려서 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피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피만 죄 없는 피고 예수님 피만 하나님 피인 거예요. 아담 후손이 아닙니다. 처녀 태를 빌려서 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의 예언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예언을 봅시다.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129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과 유다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름 없는 촌 동네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계시고 상고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실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뒤에 미가서 7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보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일을 위해서 베들레헴 오실 것을 벌써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가 좀 별로 기분 나쁜 물건이 있으면 바다 속에 쳐넣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신약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졌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막 개미가 우르르한대요. 개미 세계가 있습니다. 개미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내가요. 그럼 내가 중요한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잠깐 개미가 될 수 있다면은 개미가 잠깐 되어서 개미하고 얼마간 살다가 다시 사람이 되면은 내가 잠깐 개미가 됐을 때 내가 개미인 것도 사실이고 사람인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잠깐 사람 모습, 모양, 이게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 구원하기 위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득이 가득이 하시고 소경눈 열어주시고 풍랑도 전장케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눈도 열어주시고 죽은 지 나흘 지나서 살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우리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되고 진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네가 죄인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내 죄를 없애기 오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3장 5절 3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거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걸 더 쉬운 말 하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 없이 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데 성공하시면 난 어디 갑니까? 예수님 대신 다 없애주면 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이 실패하면 나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죄를 없애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이 과연 나의 모든 죄를 없애는데 성공 실패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 방법은 성경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것이 확인이 딱 되면은 내 죄를 다 없애신 것이 확실하면 나는 마음 풍부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확인해보고 확인됐을 때 확인되는 사실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믿는 거니까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고, 따라합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말씀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만물이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상의 각각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면 우리가 사람을 뭐하러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가 잠깐 사람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세상에 육체 있고 천세를 빌려서 육체 있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증거하기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뭘 짊어지셨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세상 죄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육신 입고 오셨는데 누굴 오셨느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 짊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 짊어 내 죄를 짊어질 때 자기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이죠.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까? 안 짊어지셨습니까?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도 짊어졌을까요? 안 짊어졌을까요? 짊어지셨죠. 왜? 세상 죄니까. 그래서 이미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가 세상 죄인데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럼 나와 의논하고 짊어지신 겁니까? 무조건 짊어지신 겁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실 때 조금 빠뜨리고 짊어졌을까요? 다 짊어졌을까요?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면은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내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갔으면은 나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누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벌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칙칙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아침 9시, 오후 6시까지, 오후 3시까지 10시간 동안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나의 죄를 다 처리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다 처리하신 거예요.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문들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양손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질려서 피를 다 쏟음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처리해놨으니 이제는 마음 풍노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구약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해져 봅시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언을 봅시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에 봅시다. 38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800년 정도 전에 이미 히스기야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이미 700-800년 전에 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 봅시다. 53장.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시라 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음대로 막 살았거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것은 우리가 짊어지운 겁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겁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백해서 예수님이 죄를 주문받듯이 받아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것일까요? 예. 우리 죄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가 못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짊어지웠으니까 빠뜨리고 짊어지웠을까요? 다 짊어지웠을까요? 물론 다 짊어지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당 나오는 걸 검사에 가면서 짊어지우신 겁니까? 무조건 짊어지우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당에 계시면서 아 오늘 누가 왔구나 체크해 가면서 조금 없애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우리는 못 없애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예수님이 양손양발에 찔리심은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된 겁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 우리 각자 이름을 집어넣고 읽어봅시다. 저는 제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읽어봅시다. 5절. 그가 찔림은 홍정현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홍정현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홍정현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홍정현이가 나음을 입도다. 이래 읽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진짜 내 대신 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예언을 봅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봅시다. 1절. 103편 1절 앞에 다윗의 시라 그랬죠.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못해 갑니까? 우리 지옥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으며.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동서는 못 만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옮기셨다. 내가 동쪽 끝에 있으면 내 모든 죄를 서쪽 끝으로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 우리 죄질을 압니다. 우리 연약하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죄지기 쉽다는 거 알아요. 죄 못 없앤다는 거 압니다. 우리 연약한 걸 압니다. 우리가 죄 못 없애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처치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동의서에 써본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기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22편 1절입니다. 1절 앞에 다윗이라 그랬죠. 다윗이 쓴 겁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때문에 대신 버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6절.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들려서 본래 직업 당했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회방하고 조롱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입술을 비죽이면서 저가 남은 구원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걸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갔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옵나이다. 속옷을 제비옵나이다.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나는 피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의 모든 뼈는 탈골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혀가 이틀에 붓고 개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둘러서 내 수족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양손장발에 찔리셨잖아요. 이것은 십자가 형벌이 있기 전에 기록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 천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 보시기 대략 한 3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손과 발이 찔리고 그리고 예수님 못을 박을 때 겉옷을 뺏기고 속옷 뺏겼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군병이 쫙쫙 찢어서 네 개의 상대씩 얻고 속옷은 원비속으로 통으로 짜져 있으니까 찢으면 아까우니까 제부봐서 이긴 사람이 취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모시기 천년 전의 예언인데 이걸 요약하면 이리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셔서 겉옷이 뺏겨지고 속옷이 뺏겨졌으니까 거의 벌거벗고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과 발 찔렀다는 말씀대로 수족이 질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피가 물처럼 쏟아지고 뼈가 탈골이 되고 피를 다 쏟음으로써 못 마르다 그러죠. 혀가 이틀에 붓고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본래 취급하고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대신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천년 전의 예언인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기념비인데요.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당시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가이세라 발굴 때 놀랄만한 유물과 유적을 많이 발견했다. 그 중에 하나가 돌의 글자가 새겨진 기념비이다. 비에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예수를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라에 주의했던 증거이다. 빌라도 이제 있었습니다. 빌라도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 로마의 책찍 모습이 이렇습니다.
양의 뼈가 붙어 있고 세 번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책찍에 맞으면 살이 더 찢어집니다. 그 다음 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두 병사가 내리치는데 채찍 막사가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무자비하게 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스라엘 가시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런 가시 면류관 쓰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갖 모독을 받았고 십자가 지고 골고산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대못 모습인데요. 13에서 한 18cm 되는 거니까 굉장히 굵고 각진 대못입니다. 예수와 동시대의 사람인 요한안 베나콜의 발 뒤꿈치뼈에 박힌 세못, 이 세못은 예수께서 십자가 박히실 때 사용됐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런 못으로 박힌 거예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는데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은 일단 십자가 달리면 숨을 못 쉽니다. 가슴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끌어올릴 때 발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발에다가 힘을 줘야 되니까 신경이 건들리죠. 몸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등은 칙칙 맞았으니까 거친 나무 기둥과 부딪히면서 격한 고통이 생기고 손목이 또 돌아야 되니까 뺀지로 신경을 지디기는 고통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오르락 그냥 죽을 때 아주 고통받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1000번 죽이는 것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겁니다. 예수가 왜 죽었을까요? 정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졌으니까 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느냐? 그런 일은 가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대신 죽는 일은 세상에도 좀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비가 응수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목동이 철길을 걸어가는데 철길 끊어진 걸 발견한 겁니다. 시간 보니 객초월 시간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저 멀리 직차가 빵 오는데 손님 싣고 오는 거예요. 통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라고 하는데 안 서고 계속 오는 거예요. 기관사가 봤습니다. 경적 올리고 경 올리고 안 피하는 거예요.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안 되니까 철길이 아예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위험 신호하니까 기관사가 놀랐죠. 피하라는데 그 사람이 안 피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피할 조짐 안 보이니까 부르기 잡아 늦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어 죽이면서 가까이 졌습니다. 기관사는 어떤 위험인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철길 끊어지잖아요. 이 목동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객차에 탄 모든 사람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인류가 지옥 경계를 타고 지옥 달려가고 있는데 내버려둔 멸망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각각의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어째서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고 싶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기 때문에 아담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인류가 대표가 되어서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처형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죄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 죄인 되고 나도 죄인 되었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나는 100%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하나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만한 돌멩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다이아몬드 하나는 다른 돌멩이를 대신할 자격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지구상의 각각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께서 인생을 벌레와 구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구상의 모든 구덕이 하고 사람 한 명과 비교했을 때 사람 가치가 더 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람 볼 때 인간은 벌레와 구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벌레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당연히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를 무인도로 비유할 경우에 아홉 개 행성이 있는 태양계는 무인도의 모래알갱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모래알갱이를 자르고 자르고 한 부분밖에 안 되고, 그럼 지구상에 버티고 사는 나는 주님 볼 때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나를 사랑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영원히 씻고 씻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내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때문에 대신 양손과 양발의 못이 박히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가셨습니다. 오셨다 가신 사이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가 세상 죄인데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내 죄도 짊어지신 겁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다 이루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없애는 걸 다 하신 거예요. 세상 죄 짊어질 때 내 죄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짊어지신 거예요. 나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사해 줄 걸 믿었고 신약시대는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고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죄가 처리됐기 때문에 다 이루시다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되게 방법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장면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불 한번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이젠 뉴 굿!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편에 앉으셨느니라. 옛적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시대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주의 이 우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취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붙드시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못하시고입니까? 하시고입니까? 누구 죄를? 예,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 짐승피가 흘려지면서 1년씩 지은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란 말은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이고 영원한 속죄는 죄를 사하시되 영원히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년씩 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으로 영원히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케 하는 걸 다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죽이면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 죽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막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 죄도 사하시고 신약시대 사람 죄도 사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처리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처리하셨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리하셨어요? 왜요?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히 처리하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다 처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처리하셨습니다. 피로서 다 없으신 거예요. 현재 내가 50살이 돼봅시다.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모든 죄를 주님은 한 번으로 십자가에 처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평생죄를 이미 다 처리하셨고 단지 이것을 오늘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미 처리해놓은 걸 몰랐잖아요. 믿는 것은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든지 예수님은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글자인데 내가 이미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해봅시다. 이 죄를 예수님 피가 다 처리하신 겁니다. 죄는 피가 처리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도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피로서 다 처리하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의 모든 죄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과거죄도 피로 처리하셨고 현재죄도 처리하시고 미래죄도 처리하셨습니다. 왜? 영원한 속죄니까. 이 사람 인상 별로 보기 안 좋죠? 미래 좋아할까요? 주님이 다 처리하셨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거 한번 봐요. 자, 우리가 죄를 처리 못하니까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 인상 별로 보기 안 좋죠? 죄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인상 어떻습니까? 이 사람 왜 이리 좋아할까요? 죄는 누가 짊어지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루 만에 죄를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땅의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이 한 경점 같다고 했습니다. 경점이라는 것은 시계 바늘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니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이 한 경점 같다고 했으니까 인간 역사는 하나님 볼 때 며칠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여기에 있는 성경책을 저는 이제 금방 올려놓죠? 금방 올립니다. 금방 올려요. 근데 개미에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 광역시 개미 총동원대도 못 올리고 세계 개미 총동원대도 못 올리죠?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안 됩니다. 사람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개미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루만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처리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이 땅의 죄를 하루만에 그냥 싹 없애신 거예요. 하루만에. 진짜 없애신 겁니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또 이거 봅시다. 마라톤 할 때 42.19km 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21km 정도 중간 지점 있는 사람이 돼 봅시다. 운동선수가 출발했습니다. 눈 빠지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니까 옵니다. 야, 운동선수 오고 있구나. 드디어 중간 통과했다. 지나갔다. 이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보면은 시작이 보이죠? 중간 보이고 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인간 역사 길기도 일다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니까 아담 때가 보이고 세상 끝이 보이고 내 인생이 다 보입니까? 다 보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사람 죄도 예수님 짊어지우고 신약시대 사람 죄도 짊어지우고 그래서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짊어지워서 한꺼번에 심판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으로 다 처리하신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지을 죄를 안 사하고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했으면 하루만 지나도 무조건 다 지옥입니다.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하고 앞으로 죄를 안 사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루만 지나도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할 경우에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가냐면 믿자마자 죽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했으면 착하게 살아보려 하다 몇 번 죄에 지으면 이왕 배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죄를 영원히 처리해 놓은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죄를 오히려 못 짓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두 구절만 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주머니에게 이 구절 읽으라고 했습니다. 읽으라, 아주머니 읽으시는데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아주머니 아닌데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그래도 기억하리라고 읽었습니다. 기억하리랍니까? 기억지 아니하리랍니까? 똑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기억하지 않냐 하면은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미 사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뭘 하실까요? 뭘 하실까요? 야, 제발 성경 좀 똑바로 읽어보거라.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우는 거 원하셔요? 아니면 죄를 진짜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원하실까요? 피로서 사해 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집에 할머니와 손자와 손자가 살고 있는데 손자가 동생입니다. 손자가 새총 하나 만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 잡아보려고. 그런데 산 내리고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힘없이 집에 오고 있었습니다. 집 가까이까지 왔는데 할머니가 가장 귀여기는 거유가 보이는 거예요. 정주준하고 잡아당겼는데 거의 이마에 딱 맞으면서 버둥거리다 죽어버린 거예요. 혼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흙광이에서 삽을 가지고 와서 구덩이를 파고 묻는 순간에 누나가 본 거예요. 약점 잡은 겁니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막 이제 잠 닦고 있는데 심이 딱 되고 모르는 척 합니다. 식사 끝나고 난 이후에 할머니가 손녀에게 설거지하고 이모자리 정도 되라고 시키니까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동생이 한대요. 안 하면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안 해보던 설거지도 하고 이보자 정도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할머니가 손녀에게 마당쓰를 하니까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동생이 한대요. 안 하면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또 마당도 씁니다. 매일매일 부림당하는데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할머니가 그래 차이시던 거위를 제가 죽이게 돼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할머니 말씀합니다. 나 창문으로 다 봤대. 나는 겨누고 쏘는 거 보고 묻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나는 벌써 용서하고 기억도 안 나는데 정말요? 아, 정말이고 말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작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당한 것이 우울합니다.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할머니가 또 손자에게 이거저거 시키니까 손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동생이 한대요. 동생 말합니다. 아네 일러준다 말하면 일러준다 말하면 일러줘라 일러줘라 겁납니까 안납니까 겁나죠.
할머니가 직접 용서했으니 겁날 거 없는 겁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잖아. 야, 너는 천당 못 간다. 네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천당 가려고 딱 태어난 것도 봤는데 너는 못 간다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야 마귀야 내 죄 짓는 거 다 봤지. 그럼 죄 지어도 어쩔래? 그래서 내가 죄를 못 없애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하나도 안 남기고 피로써 주님이 다 처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빵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말합니다. 야, 네 죄 사해줘서 조금만 사해준 거다. 다 사해준 거다 아닌데라고 속입니다. 야 마귀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서 내 죄를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 빵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조금 사해 주신 겁니까? 다 사해 주신 겁니까? 진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겁니까? 받았으니입니까? 주님 피가 내 죄를 정말 사해 주셨습니까? 예. 사해 주시고 말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불하심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다시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제 내일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어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눈 한번 다 감아봅시다. 예수님 피가 흘려짐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이 사실이다. 믿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 피가 내 때문에 흘려진 게 사실이다. 손 내려봅시다.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됩니다. 자, 우리 내일 눈 떠봅시다. 내일 이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어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음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